안녕하세요.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 피플라이프. 이번 콘텐츠는요, 피플라이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새롭게 생긴 스페셜 웹 상점 아이템 팩토리. 원하는 아이템을 직접 생산한다. 2020년 4월 9일 점검 이후부터 4월 23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 이벤트 명장TV 리뷰를 보시고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벤트가 어떤 것인지 상점 이용 방법 유의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템 팩토리에서는 아이템 부품과 스페셜 부품을 사용하여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부품과 스페셜 부품을 획득하는 방법, 990FC 혹은 990MC를 사용하여 균일가 아이템을 생산할 때마다 아이템 부품이 한 개씩 지급이 됩니다. 스페셜 생산일 경우 스페셜 부품 한 개 추가 지급. 세 번째, 노말 생산은 균일가 아이템 4개, 스페셜 생산은 균일가 아이템 5개 생산. 생산된 균일가 아이템은 모두 각각 아이템 부품 한 개로 교환 가능합니다. 단, 균일가 아이템을 새롭게 생산하면 기존에 생산된 균일가 아이템은 없어집니다. 네 번째, 아이템 부품, 스페셜 부품을 전략적으로 사용해보세요. 스페셜 상태로 전환을 할 수도 있네요. 스페셜 부품 5개가 사용이 되면서. 스페셜 부품, 아이템 부품은 2020년 5월 24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만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무자본분들도 해당 이벤트 아이템 팩토리를 참여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감독 모드라든지 평소에 명장TV 유튜브의 이벤트 리뷰를 보시고 잘 참여만 했다면 FC가 쌓일 거예요. 저는 7000FC 정도 쌓였는데 MC 대신에 FC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FC를 소모해서 여러분들께 확률 검증, 얼마나 이 이벤트가 잘 나오는지, 해자인지 가성비인지 그지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FC를 사용해서 아이템 부품을 모아서 그 아이템 부품이 모여지면 제가 원하는 팩이나 아이템을 준다는 건데요. 현재 상태 루말이죠. 전체 어떤 상품을 주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H TKL 클래스 구간 강화 상자 최대 5강까지 주고요. 행운의 BP 카드 3억에서 5억도 준다고? 와, 부품 교환으로만 획득 가능한 상품이다. 95볼 이상의 5강 선수 팩? 업그레이드 맥스 3배 상자, 확률 반반카드 3억이냐 1억이냐 맥스 3배 상자 5강 확정, 5강 무조건 준다는 거네. 탑프라이스 900, 행운의 BP카드 1억에서 2억, 아우스텐징 퍼포먼스 올 선수팩 5에서 8강 고강 선수팩을 준다는 거죠. 행운의 BP카드 2억. 점점 내려갈수록 이제 조금 저렴해지는데 제일 최소가 그래도 500만에서 3천만 뭐 요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선이 크게 미치는 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많은 전체 상품 중에 최고로 좋을 것 같은 LH TKL 클래스 구간 강화 상자, 그리고 아이템 팩토리 행운의 BP카드 3억에서 5억, 그리고 19 UCL 포함 멀티클래스 90 이상 선수팩 5강, 요런 상위권 아이템이 걸리길 바라면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강보다는 확정 5강이나 확률 금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억이 넘는 이런 BP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850FC로 균일가 아이템 생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C로 참여하기. 자, 과연? 오, 쉣. 다음 생산은 스페셜 아이템? 아, 지금 이용을 했더니 행운의 BP카드 50만에서 300만 아이템 부품 한 개를 줬어요. 어, 이렇게 이어나가는 건가 보네. LH TKL 업데이트 탑 프라이스 랜덤 상자 2개, 그리고 19 UCL NG HOT 최종 오버롤 93 이상 선수팩 최대 5강, 그리고 오른쪽에 LH TKL 19 UCL NG 핫 OTW 오버롤 92 이상 선수팩까지 4개의 항목을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스페셜을 누르면은 묶고 더블로 가가 가능해집니다. 묶고 더블로 가. 자, 990FC를 한번 더 참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고 다시 가. 자, 과연? 자, 대박 뜨나요? 아니, 다음 생산 노말. 자, 이렇게 되면 아이템 부품 한 개, 스페셜 부품 한 개가 떴습니다. 행운의 BP카드 1000만에서 5000만, 행운의 BP카드 4000만에서 7000만. 기존의 것들이랑 같이 나왔네. 이거는 1억이야 BP카드는 버리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스페셜 상태로 전환하려면은 5개가 필요하고. 자, 그렇게 해서 부품을 모으게 되면 부품 교환소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있는데요, 보유한 부품을 사용하여 원하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하나로 그냥 단타로 가실 수도 있지만 그걸 모으게 되면은 최대 LH TKL 클래스 구간 강화 상자 최대 5강, 그리고 행운의 BP카드 3억에서 5억도 되고요, 19 UCL 포함 멀티클래스 90에서 선수팩 5강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타로 가지 않고 묶고 더블로 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묶고 더블로 가. 당연히 스페셜 나와야지. 나올... 어? 아, 아이템 부품 한 개 줬어. 아, 현재 세 개에 스페셜 부품 한 개에요. 990FC MC로 균일가 아이템 생산하기. 잠깐 타임. 어, 뭐야? 오! 오, 쉣! 와, 이거를 한 개로 살 수 있다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품 다섯 개를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5강 확정 상자를 지금 한 개의 부품만 소모시켜서 얻을 수가 있게 됐네요. 야, 요거 한 개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맥스 3배 상자 5강 확정 교환하기. 오케이, 확인. 먹고 다시 가!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다단. 아, 이번엔 아이템 부품 한 개 까비. 그러나? 오, 네, 최대 5강에다가 네, 무난하게 나왔네요. 그냥 묶고 다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남은 FC가 절반이 날라갔어요. 다음 거 스페셜로 뜹니다. 자, 제발. 자,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이템 부품 하나, 스페셜 부품 하나. 또 돌려야겠는데? 자, 2200원이 있으니까 지금 두 번 정도의 기회가 남아있는 셈인 것 같은데요. 아이템 부품은 4개 있습니다, 이제. 먹고 다시 가! 어,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와, 나 개 쓰레기 BP들 나왔어. 아, 마지막! 먹고 더블로 가! 먹고 더블로 가! 제발! 제발 마음 안 비우고 꽉꽉 채면서 제발 부탁해! 아, 네. 아쉽게 템이 나왔네요. FC는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다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률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퍼주는 그런 이벤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차 그 자체입니다. 자, 제가 다 7000 FC를 소모해서 얻은 게 아이템 부품 6개와 스페셜 부품 2개죠. 그럼 여기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가야겠죠? 먼저 일단 아이템 부품 6개이기 때문에 맥스 3배 5강 확정 상자, 이게 이득이고요. 그리고 확률 반반 카드 1억 아니면 3억짜리, 이게 이득입니다. 혹은 베이직 맥스 3배 상자, 5강 확정, 5강 확정 상자 무조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자 저거 3번 깠는데 5천만원짜리 나왔다고요? 그런데 아웃스턴딩에서 8강이 뜬다? 이건 대박이지. 아, 이거 모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한 개만 하면 좀 그렇고 어차피 이거 있잖아요, 그죠? 아웃스턴딩 한번 가고 여러 개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확률 반반이라 하나랑, 아 미친, 하나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아웃스턴딩 퍼포먼스 여기서는 금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9번 가겠습니다. 아웃스턴딩 퍼포먼스 올선 스펙 클릭 얻었고요. 한 번 더 클릭 교환하기 얻었고요. 잘 보시면은 교환하기 5분의 2가 나왔죠. 최대 5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옆에 이것도 할 걸 그랬나? 아, 근데 BP는 잘 안 줘. 솔직히 이런 이벤트에서는 여러분들 BP는 잘 안 줘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게 아니라 확률 반반 BP면은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 부품이 없어가지고 이걸 도전 못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볼거리 아웃스탠딩 지금 바로 가시죠. 아, 여기서 8강 뜨면 만원. 오케이, 후원. 오케이, 후원 미션 키퍼램포에서 아이템 그리고 보관함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업그레이드 맥스 3배 랜덤 상자 5강 확정, 무조건 5강을 주는 맥스 3배 업그레이드 요거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건요, 19 UCL 포함 탑프라이스 600 5강 3개, 뭐 아니면 도야. 자, 또 하나 19 UCL 포함 탑프라이스 600 5강 2개 1개, 즉 3개짜리 걸리면 대박인데요. 3개짜리를 다 주는건 아니고 아래 아이템 중에 한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발 3개짜리가 걸리길 바라면서 오픈 갑니다. 제발 3개 걸려라 3개. 자, 맥스 3배 랜덤 상자 5강 확정 오픈 가자. 3개 한 개 준 거야? 아, 한 개 준 거야? 실화야? 카드 써야 되나?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명 중에 한 명 5강.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잘 나온 건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19 UCL, NG, 핫, OTW 등등의 많은 어떤 팩 중에서 상위 몇몇의 선수들의 5강짜리를 보도록 할게요. 19 UCL 보자. 19 UCL 걸릴 것 같은데. 아이콘 걸리면 대박인데. 자, 먼저 일단 19 UCL 시즌에서 5강 확정인 반다이크가 5강이면은 90억, 손흥민 43억, 킬리안 음바페 40억. 하, 지금 억소리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좀 안 뜨는 케이스는 어떨까? 뭐 잘 안 뜨면은 몇 천만 원대가 뜨는 거겠죠? 일단 기본 베이스 중간쯤 눌러보면은 억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1억, 2억, 3억은 무조건 떠야 될 것 같아요. 3억 이상이 뜨길 바라며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맞죠? 떴는데 막 뇌물 40개 최저가로 올라있고 이러면 설마. 갑니다. 가자 가자. 제발 내 피같은 FC를 돈 들여서 넣은 19 UCL 포함 5강 가자 뛰어. 그렇죠. 어, 이 시즌은 HOT 5강 덴마크 에릭센인가요? 골키퍼 슈바이켈 5강 5천만원 씨. 아, 나 그렇게 1억은 넘자고 했는데. 아, 슈마이켈 액땜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다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올선수팩 5에서 8강 이거는요 탑프라이스 그게 아니야. 리그 및 토너먼트에서 활약한 선수들 위주의 선수팩으로 생성 가능한 HOT, TC, TTTV, NHD 클래스 선수 중에 한 명 핫 시즌이 나오길 바라면서 출발합니다. 하나우드 뜨면 대박이야. 제발 가자! 집을 가자! 가자! 자,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올선수팩 5에서 8강 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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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발 신이시여 뛰입니다. 자, 뛰어요. TV 시즌 스페인 CDM 5 7카 4300만원. 아하,
그러나 뭐 5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아 근데 8카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1카 차이 까비. 아 부스케츠. 자 아직 신에게는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올 선수팩 58강 한 장이 더 남아있어합니다. 갈겨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자 가자 제발 이번에 금카 떠라 가자 출발. 좋아요. 어 느낌 향기가 달라. 어 금색 하나. 어 아르헨티나 스트라이커 누구야. 오 아 파울로 디발라. 아하 까비. 이러고 보니까 7카가 되게 잘 나온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아.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렇게 보셨듯이, 넥슨이 그렇게 퍼주지 않습니다. 넥슨은 넥슨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지금 제가 까봤을 때 7카, 6카 이게 아웃스탠딩 카드팩에서 나왔고요. 1.5강에서 거기서도 한 개. 뭐 제가 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잘 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오픈해봤을 때. 하지만 그냥 뭐 소소한 그냥 뭐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이게 얻은 게 이게 다였나? 네, 지금까지 피플라인4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아이템 팩토리 이벤트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아놓은 FC 어디다 사용할지 모른다면 어디 한번 재미삼아 도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확정 5강 혹은 확률 반반 1억 아니면 3억 등을 추천하고요. 아웃스탠딩 퍼포먼스는 여러분들 운수 좋은 날에 꼭 한번 시도해보시러 갈게요. 유튜브에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 아이템 팩토리. 아, 제가 또 꾸준히 보상을 받은 FC로 한 판만. 이래서 도박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먹고 다시 가! 먹고 다시 가! 여기서 참고로 이런 것들 LH, TKL 클래스 뭐 이런 것들 확률 반반 이런 거 나오면 대박인데. 마음을 비우고 가면? 가면? 황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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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 뭐 갈까 여러분들? 1000만에서 5000만 92 이상 선수팩 93 이상 선수팩인데 최대 5강까지 뜰 수 있다. 아 난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 최대 5강팩 갑시다. 자 여기서 어떤 게 나올까요? 제발 19 UCL NG 되게 새롭게 나온 시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시즌들의 오버롤 최종 오버롤이 93 이상 선수팩 최대 5강. 근데 강화된 오버롤이 93이면은 윙백들이나 좀 많이 비싸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과연 뜹니다. 뛰어요 오 핫! 핫 시즌! 오! 오른쪽! 가레스 베일 2,950만원! 아, 이거 3,000만원. BP 할걸 그랬나?